2025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유전공학과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교양과목과 관심학과 기초전공과목을 이수 후 1학년 2학기에 학과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춘수 외국인 전형이 신설되어 수시 1, 2차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2025학년도 학과 명칭이 변경된 학과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2025학년도 학과 정보는 입시 홈페이지의 학과 소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정원 내 모집 인원은 일반 전형 638명, 특기자 전형 6명, 연계 교육 전형 8명을 선발하며 수시 2차 정원 내 모집 인원은 일반 전형 345명, 연계 교육 전형 7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1차 정원 외 모집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재외국민, 북한 이탈주민, 순수 외국인 전형이 있으며 수시 2차 정원 외 모집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순수 외국인 전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원 외 전형 방법은 신입생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일본어 전공에서 모집하며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추가로 자격증 급수 및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에 총 5개 학기 중 우수 2개 학기를 반영하며 성적이 있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음악, 미술, 체육 과목과 출결 상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교 성취평가제 교과목 성적 반영은 석차 등급 미표기 교과목 중 성취도를 활용하여 Z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시 1차에서 2개, 수시 2차에서 2개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일 전형으로 2개 학과 접수 또는 다른 전형으로 1개 학과를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입시 홈페이지의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와 본인의 전형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화 상담 예약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상담 일자와 시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화피플은 수험생이 올린 질문에 학과 교수님이 직접 답글을 달아주는 질의응답 서비스로 질문과 답변 완료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화 SNS 매거진은 대학과 학과의 최신 SNS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면 1대1 채팅을 통해 온라인 입학 상담이 가능합니다.